사주에서 전생연분은 죽을 때 부부를 죽는 게 전생연분이에요. 사귀는 것과 결혼은 달라요. 잡아둘 수 있는 기운은 있는데 그러면 내 상처만 더 깊어져요. 운명, 이 운명이라고 하죠. 예. 천생연분 이런 건 실제로 있을까요? 천생연분이라고 해서 막 두 사람 사이가 너무 좋고 속공합이 좋고 그렇지는 않아요. 천생연분이라고 하면 생일에서 부부합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천생연 죽을 때 부부를 죽는 게 천생연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천생연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뜻이잖아요. 네. 굉장히 두 사람 사이도 좋고 궁합도 좋고 모든 게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깔려는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보고 그다음에 풀이를 하는 거는 천생연분이라는 사주에서 천생연분은 죽을 때 부부를 죽는 게 천생연분이에요. 무조건 결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생연분은 그렇죠. 아니죠. 예. 아, 천생연분이랑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더 많겠네요. 오히려 많죠. 단지 옛날에는 나가 없었잖아요. 네. 나가 없다 보니까 모든 걸 집안 위주로 돌아가서 그거를 털지를 못했을 뿐이고 지금은 내 감정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내 사주가 갖고 있는 기운들을 다 활용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무조건 조상 위주로만 돌아갔거든요. 모든 걸 포커스가 다 조상한테 맞춰져 있었거든요. 집안에 맞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조상이 있어야지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내가 있어야지 조상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다 이렇게 풀이가 돼요.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손님으로 왔다. 손님으로 와서 제 천생연분의 상대를 알고 싶어 하면은 그 자리에서 천생연분의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주를 가지고 오면. 아, 그럼 그 상대방의 사주를 알려주시면 알려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 그것까지 하면 제가 도사기 만나려고 하거나 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선은 여러 명을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조건을 보고 결혼할 때 선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천생연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선을 보고 하는데 여러 명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 여러 명 사주를 가지고 오면 거기서 부부합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은 이쪽으로 또 1번한테 가 있는데 결혼은 4번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사람하고 합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천생연분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과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합니다. 이제 저는 천생연분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부부합이 있냐 없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부부합이 없는 사람들은 10년, 20년 연애하다가도 결혼하면 1년 안에 깨져요. 사귀는 것과 결혼은 달라요. 이 사람이 내 천생연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좀 징조 이런 건 있나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걸 개인의 필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그거는 사주 이렇게 풀이에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그거는 사주가 있어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네. 본인들이 강하게 느끼는 기운은 내 이상형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형. 예, 털에. 근데 유일하게 틀린 거는 이 사람 내 스타일도 아니야. 그렇죠. 이상형도 아니야. 네. 근데 결혼을 해. 그건 100% 천생연분이에요. 나는 이 사람이랑 너무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날 좀 그런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 또 사주를 풀어가지고 그 연어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시간. 아, 저는 마음을 해서. 접으라고 합니다. 아, 그런 건 합이 없을 때는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잠시 땡기는 기운은 있어요. 아, 그건 있는데. 예, 잡아둘 수 있는 기운은 있는데 그러면 내 상처만 더 깊어져요. 그래서 제가 선택은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얘기는 해드려요. 방법은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잠시만이에요. 완전히 내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잠시 잡아두는 동안도 그렇고 끝나고 나면 다시 상처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아예 이 사람은 내 짝이 아니니까 접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본인이 훨씬 더 빠릅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